반갑습니다. 중년대리TV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8일 제가 공덕역에서 한 30분 정도 대경했습니다. 운양동 가는 코를 첫코로 잡았습니다. 네, 제가 지금 출발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바퀴 돌아서 뭐 홈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틀님 어떻게 출발하셨는지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한 세 콜 정도 탈 예정으로 나왔습니다. 가볍게 움직이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예,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입니다. 51km 56분 걸려서 야당동 들러서 운양동으로 왔네요. 예, 제가 여기서 두 번째 홀 잡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근처를 갔다 왔습니다. 예, 두 번째 홀 잡아서 연결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두 홀 정도 더 타고 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운양역입니다. 제가 김포공항으로 가는 전철을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례역에서 달려오고 있네요. 현재 시간은 11시 57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마곡동 퀸즈파크 10부터 합니다. 예. 예, 10 도착했습니다. 바로 영종도로, 오늘은 또 영종도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1분입니다. 34km 35분 걸려서 운남동으로 들어왔습니다. 55,000원이었는데 택시비를 주시네요. 5,000원. 그래서 6만원 받았습니다. 네, 좀 전에 한 5km 정도의 신림역 가는 콜이 있었는데요. 못 잡았네요. 제가 운서역으로 이동해야 될까요? 아무튼 내려가면서 영종도를 탈출하는 코를 잡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탈출할 수 있겠죠? 네. 네, 반갑다. 또 목모이가 나오네요. 반갑다고. 대로 쪽으로 나가서 세 번째 쿨 잡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김포공항역으로 가는 골드라인을 타고 운양역에서 김포공항역에서 내렸어요. 어디에서 내릴까 하다가 내리고 나니까 바로 마곡에서 공항 오는 콜이 있어서 이동했습니다. 콜이 올라온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주변에서 김포 가신다는 로드프렌이 계셔서 제가 그쪽까지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서역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서역으로 이동해서 그 다음에 또
방법을 찾아야죠. 네, 이동합니다. 계속 걸어가다가 한번 봐야죠. 사장님은 어떻게 김포로 나가신다고 해서 방법이 있나 물어보니까 처음 왔는데 집에 빨리 가야 된다고, 가고 싶다고 이렇게 올리신 거네요. 함께 이동하겠습니다. 3시 28분입니다. 문서역에서 택틀에서 합정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코자 홈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역 가는 코를 잡았는데요. 전화를 받지 않으시네요. 코를 뺐습니다. 마지막 콜. 잡자르기 힘드네요.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종로 가는 경유콜을 잡았습니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6시입니다. 23km 51분 걸려서 창성동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년대리 TV의 벤틀리였습니다. 오늘은 새 콜로 마감을 합니다. 제가 종로 쪽으로 나가서 광화문으로 나가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복귀는 하셨는지요? 홈으로 이제 이동하겠습니다.